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면 몸과 마음이 자 긴장이 되고 심리적으로도 불편해지고 이런 경우 많이 있으시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딱 1분 만에 좋은 호흡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쫙 푸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1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만 투자하시면 나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긴장을 풀어주는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의 긴장을 확 풀어주는 호흡법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심호흡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간단한 방법입니다. 심호흡을 제대로 하는 것을 잘 우리가 배운다면 정말 빠르게 긴장을 풀수 있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심호흡 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하시죠? 그죠? 복식 호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숨을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입으로 이렇게 내쉬면 됩니다. 너무 쉽죠? 근데 이 호흡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숨을 들이마실 때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불풀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복식 호흡이 아니라 흉식 호흡이 됩니다. 흉식 호흡을 하면 오히려 긴장이 완화가 안 됩니다. 왜냐면요. 복식 호흡을 하면 폐가 부풀려지면서 이 횡격막이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배가 불러지거든요. 이렇게 복식 호흡을 했을 때, 배가 불러지는 호흡을 했을 때 횡격막이 내려오게 하면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신경들 중에서 부교감 신경이 있어요. 예, 부교감 신경이 자극이 되면 긴장이 풀립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이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면서 긴장을 풀 수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동시에 풀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할 때는 코를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데 들이마실 때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쉴 때도 천천히 내쉽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손을 배에다 한번 대보시고요. 그다음에 한 손을 가슴에다 대고서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에 댄 손이 올라오면 안 되고요. 배에 댄 손이 올라오게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자. 그 다음에, 내쉬면서는 배가 쭉 들어가는 것을 느끼십니다.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내가 복식 호흡을 하고 있는지, 흉식으로 호흡을 하고 있는지 금방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배가 나왔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일단 이제 복식 호흡이 되시면, 그 다음에는 조금 긴장을 좀 빨리 풀어주는 복식 호흡 방법 중에서 쉔 호흡법이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쉔 호흡법은요. 마크 쉔이라는 사람이 개발해낸 방법인데요.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네, 편안함의 배신이라는 책인데 그 책도 한번 좋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신경과학자거든요. 그분이 쓴 책을 보면 복식호흡을 평소에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거 하면서도 긴장이 좀덜 풀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호흡법을 바꿔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들이마시는 건 똑같아요. 네. 들이마셨죠? 그 다음에 한 번에 쭉 내쉬는 게 아니라 중간에 끊어서 내쉽니다. 그러니까 들이마신 다음에 한 2초 참았다가 1초만 내쉽니다. 그리고 한 2초 또 참아요. 그 다음에 1초 내쉬고 또 2초 동안 참아요. 그 다음에 또한번 이렇게 1초 내쉬고 2초 동안 참은 다음에 세 번을 그렇게 하시고 네 번째 할 때는 그냥 평상시에 내쉽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면요. 우리가 호흡을 그냥 들이마셨다가 그냥 내쉬는 것도 물론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지만 중간에 한 번씩 끊어서 멈추고 끊어서 멈추고 끊어서 멈추고 이렇게 세 번을 하고 나서 내쉬면요 훨씬 더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가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호흡에 집중을 하면서 훨씬 더 마지막에 편하게 힘을 푸는 마지막 네 번째 하면서 힘을 푸는 것이 더잘 풀린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한번 요것을 한번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마십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호흡이 어떠세요? 네. 조금 더 마지막에 긴장이 더잘 풀리는 느낌을 느껴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 느낌이 안 느껴지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꾸준히 따라해보세요. 근데 이것을 오래 할 필요도 없습니다. 호흡을 한 3번 정도만 하셔도 돼요. 한 1분 정도 걸리거든요. 한 3, 4번 정도 하시면 1분 정도만 천천히 하셔도요. 정말 편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몸이 긴장이 쫙 풀리면서 뭔가 이렇게 좀 화가 났던 감정도 좀 가라앉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금 쉬는 호흡법 정말 오래 할 필요도 없고요. 한 1분 정도 꼭 한번 연습을 해보셔서 이걸 통해서 긴장 푸는 연습을 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긴장될 때 또는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 때 또는 화가 날때 이럴 때 한번 쉬는 호흡법을 통해서 천천히 호흡을 푸셨으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영상 보시는 분들 꼭 한번 해보시고요. 저도 항상 하고 있으니까 함께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